김포 시민으로서 김포시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? 5호선 빨리 연장됐으면 좋겠어요. 이제 또 서울로 편입된다는 소문이 들어서 더 좋은 김포로 발돋움이 될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기대합니다. 제가 서울 여의도로 출퇴근하고 있는데요. 5호선이 빨리 이렇게 연장이 빨리 되면 훨씬 더 일하고 아이들 키우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저는 김포 아이들 키우기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빨리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서울 시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김포 시민으로서 지하철 5호선,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편입이 저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김포가 살기는 너무 좋은데 출퇴근이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,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2024년에는 김포 시민으로서 5호선 개통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김포시에게 바라는 점은, 저희 신랑이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5호선이 연장돼서 좀 넓은 지하철을 타고 편안하게 출퇴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5호선이 빨리 연장됐으면 좋겠습니다. 5호선 연장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. 5호선 연장과 서울 편입했으면 좋겠습니다. 5호선 연장. 네. 네.